가족을 찾는 일, 사랑. 2012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곳, 낭만의 도시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아주 특별한 사랑 파티. 저희 부모는 계속 뉴욕이라고 해요. Are you ready to party? Like it's time on my 뜨겁게 밤을 불태우는 강남의 파티가 아닙니다. 부어라 마셔라 술만 마시는 파티도 아닙니다. 파티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화끈한 파티 댄스 즉석 만남이 있는 파티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아름다운 파티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뉴욕 외로운 남녀가 데이트 상대를 찾습니다. 그런데 피자 냄새? Like car air freshener. I sort of feel like I'm at a wine tasting. That's it. You're just New York, am I? Best day for me, but I don't want to say it. 흔한 파티장에서 듣기 힘든 대화들은 바로 파티의 필수품인 티셔츠에 관한 이야기. 오, 희한하네. 이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서로에게 오, 말을 걸기 전 번호가 붙여진 지퍼백 속에 티셔츠 냄새를 맡습니다. 후각의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고 코를 킁킁거리며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는 선남선녀들. 티셔츠는 물론 원한다면 직접 겨드랑이 냄새를 맡는 일까지도 용서되는 이 파티의 이름은 이건 좀 무리수 아닌가요? 오직 채취만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는 페로몬 파티. 뉴욕에서 시작되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의 대도시로 번져나가고 있는 이 파티는 미국의 신종 데이트법으로 이성 간엔 서로를 끌리게 하는 특별한 냄새, 즉 페로몬이 있다는 사실이 시작됐습니다. 티셔츠에 배인 나만의 채취, 그 냄새로 반쪽을 찾는 일, 정말 가능한 걸까요? 이성을 반하게 할 냄새는 도대체 어떤 냄새일까요? 미국의 젊은이들을 설레게 했던 페로몬 파티가 한국에 첫 상륙을 했습니다. 때론 멈칫하고 때론 가슴이 쿵 닿고 때론 비명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낯선 남자의 향기. 한국의 청춘들은 과연 어떤 냄새일까요? 아이돌판 페로몬 파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페로몬 파티에서 남자의 향기를 대표할 새로운 K-POP 스타 B1A4. 소개팅이요?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안 가는 그런. 아, 저희가 아직 페로몬 파티에 대해 잘 모르는 참가자들을 위해 파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선 3일 동안 똑같은 면 티셔츠를 입고 잠을 잡니다. 채취가 배인 티셔츠를 지퍼백에 넣어 냄새가 잘 유지되도록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냄새를 맡으시고 마음에 들면 뽑으시는 거예요? 이거 말 안 되는데? 되게 냄새 좋은 옷인데. 파티장에선 자유롭게 여러 종류의 티셔츠 냄새를 맡아 호감 가는 상대를 찾습니다. 마음에 드는 냄새를 찾았다면 번호가 적힌 티셔츠와 함께 사진을 찍어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결전의 데이트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채취를 남기기 위해 애쓰는 B1A4 멤버들. 공찬, 바로, 심, 세 명의 티셔츠 수거 완료. 채취를 좋아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이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진영과 성들까지 티셔츠를 골벗어 내놨습니다. 남자 1호 B1A4 리더 진영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남자 4호 B1A4 산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B1A4 다섯 멤버 그리고 묘령의 참가자 남자 6번까지 총 6벌의 티셔츠가 여성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 여성 참가, 티아라. 그럼 저희도 제가 좋아하는 냄새? 그럼 저희도 만약에 제가 5번
보시나요? 진짜? 좋다. 맞아보세요? 해볼래. 내가 1번 봐요. 파티 시작은 아주 결정적입니다. 먼저 남자 1번의 차례. 이렇게요? 야, 그리고 그런 거 하자. 뭐 3번만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중에 마지막에 리더 아니야? 냄새를 맡는 지연의 표정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 엄청 티아라의 취향이 아닌 냄새인 걸까요? 리얼로 심각하다. 살짝 땀 냄새가 나긴 했지만 섹시함이 풍긴 남자 1호는 B1A4의 리더 진혁. 냄새 맡게 요령이 생긴 티아. 티셔츠를 살짝 살짝 흔들어가며 냄새를 맡습니다.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었을 때 냄새는 안 나는데 아예 이걸 옷으로 덮고 계속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나는 약간의 체취 냄새? 그렇게 덮고 있었어? 아까 코로 이렇게 덮어놨어. 약간 편안해요, 2번. 섬유유연제 냄새 끝에 약간 체취향이 나요. 포근한 섬유유연제 향기로 어필한 남자 2번 공찬. 사모의 냄새를 맡고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특별한 체취가 나지 않는 남자 3호는 바로 아, 진짜 4번 최악이다. 최악의 남자 4번? 4번 최악이다. 4번이야? 어, 뭐야 4번. 네. 야, 4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우리 집 원래 다소 강한 향기를 내뿜은 남자 4호 3들. 정말 싫어. 빨래를 잘못하면 나는 냄새가 있어요. 이럴 때 잘못 나면 향수 더워. 진한 향수 냄새에 남자 5호 신우. 이게 뭔가 성 그리고 섞였어. 야, 4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우리 집 원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남자 6호의 향기. 도대체 무슨 냄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땀이 아니라 뭔가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석에 옷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래로 옷이 상았어요. 그걸 꺼내서 맡았을 때 나는 따라올 수 없는 마성의 땀 냄새를 풍긴 남자 6호. 여섯 명 중 최고의 걸그룹 티아라의 선택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람마다 다 냄새가 다르구나. 향수 뿌린 게 아니죠, 이거는. 저는 3번이요. 3번. 당첨. 그 채취 향으로만 했을 때 저는 2번이요. 2번은 아무 냄새가 안 났어요. 유, 제가 아마 깔끔한 냄새가 5번? 나랑 비슷한 거. 2번이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1번이 나는 것 같아요. 네, 2번이 뭔가 더 포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티아라 멤버들은 남자 2호 공찬의 섬유유연제 냄새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6번 빼면 다 괜찮은데요. 6번 제가 너무 감기 걸렸는데도 너무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1번이 한 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향기를 가진 남자 6호는 도대체 누굴까요? 바로 대세 개그맨 마초 김준혁. 채취를 가지고 소개팅을 해주세요. 본인의 냄새 어떻습니까? 아유, 누가 이 냄새 맡고 소개팅을 한다 그래. 두 번만 드리면 돼. 아이고, 불안한데요. 냄새 나는데. 그렇게 받은 남자 6호 티셔츠. 소개팅 결과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모르죠, 이제. 이 남성의 채취 페로몬이라고 하니까 페로몬이 그냥 향기가 아니라 그 채취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그거잖아요. 그거야.
칭찬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좀 강력하거든요, 남성적 체취가. 김준현 씨 본인의 바람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두 번째 여성 참가자, 상큼 발랄 소녀들 에이핑크. 티셔츠 한 장 한 장 열심히 냄새를 맡는 소녀들. 감정 표현에 솔직한 어린 소녀들답게 본능적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좋아하는 냄새는 오래오래. 싫어하는 냄새는 기적을 합니다. 여섯 남자들의 각기 다른 체취가 담긴 티셔츠. 그래, 다시 빨아서 날리면. 이번엔 좀 더 연령대가 높은 30, 40대 주부님들께 가장 호감 가는 향기를 여쭤봤습니다. 잠시 후 모든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원래 페로몬이란 같은 종의 동물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분비성 물질. 그렇다면 인간에게도 페로몬이 있어서 서로를 끌리게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도 없고,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에서 나오는 땀의 몇몇 성분이 성적 흥분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임기에서 나오는 여성의 프로제스테론이나 남성의 땀 등이 이성에게 성적 흥분이나 성적 유혹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같은 그 고등 영장류에서는 이런 성적 흥분을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페로몬이 큐피트의 화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페로몬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 이성에게서 나는 특유의 체취와 향에 끌립니다. 에이핑크 멤버들은 어떤 남자의 냄새에 끌렸을까요? 1, 2, 3번으로 몰리는 표. 이 냄새에 호감이 간 이유가 뭡니까? 세제는 드린 것 같다. 나 굉장히 자상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보호본능이 자극할 것 같아요. 대기 냄새가 약간 그냥 편안한 냄새였던 것 같아요. 막바지로 향하는 페로몬. 과연 최고의 향기를 가진 남자는 누가 될까요? 한국 최초로 열린 아이돌판 페로몬 파티. 얼굴, 키, 몸매 모든 조건을 제외하고 오직 체취로만 뽑힌 최고의 향기를 가진 남자. 그 주인공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아, 리더구나. 1번. 리더야, 리더. 1, 2번이 남자 1호 비언애포 리더 신영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향기로 사람을 찾는 특별한 페로몬 파티는 로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It's about romance. Intellectual connection is not alway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relationship. I think that's what's cool about it. It's like it's just a feeling. I'm really about quantity. I don't really care how long they last because I don't think that's what pheromones are about. It's about like hooking up. 남자 6호 김지현입니다. 남자 6호입니다. 당신의 냄새 누군가에겐 가슴 설레는 사랑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지금 저거를 모르고 지금 화면을 보신 거죠? 예. 제가 아까 티아라랑 에이핑크였나요? 네네. 저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돌아다니실 때 조심들 하시고 그렇게 소리 지를 것까지는 없었잖아요. 아, 죽어보자. 아주 금요일 날 뮤직뱅크. 그래서 기다리면 교복 입고 내. 교복 입고 풍선. 아니, 저기 우리 다섯 명이 소희 양은 이 페로몬을 좀 믿으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페로몬 믿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향수 안 써요. 어? 향수를 안 써요. 오, 그래요? 네. 바디로션 같은 것도?
바디로션은 쓰고 향수는 안 써요. 향수는 안 써요. 아~ 네, 직접적인 향수만. 그 의외로 향수를 쓰는 것보다 그냥 바디로션이나 샴푸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의외로. 아 그러면 동준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향수를 안 쓴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면 동준 군의 체취가 좋아 아니면은 뭐 오빠에게서 나는 향이 좋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뭔가 되게 변태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 지금 이 여자 애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춤을 추냐? 저거 있잖아요. 아, 이 향기 참 좋다. 뭐 향수 뿌려. 나는 몰라요. 아니면... 나는 뭐 우리 모르는 걸로 합시다.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해. 김경란 씨만 아는 걸로 합시다. 아, 무슨 모르는 얘기야? 아는 얘기예요? 아, 모릅니다. 그래요. 어, 뭐야, 아는 얘기예요? 다들. 전혀 모르. 김경란 씨 경사한데요. 근데 이게 진짜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쵸? 어, 있어 있어. 그 오빠요. 그 뭐래요? 뭐래요? 아 우리 아, 진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제 뭐 멀미라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제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달래요. 냄새를 맡으면 이제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포근해진다 하더라고요. 와 오빠요. 둘이 따로 방송을 해.